어제 은별이랑 민수가 이제 내 방에 있는데 내 방에 안마의자가 없어졌던 거야. 창고방으로 옮겨놨거든. 그래가지고 어? 아니 이거 안마의자 어디 갔냐? 그래가지고 그거 창고방에 어디 치우신 거 아니야? 아나 이거 그 이사하는 집 거기 갖다 놨어야 되는데. 왜? 작가님 주시기로 했어? 아니? 그럼 왜? 아 이게 안 쓰는 거 같길래 내가 가져가려 그랬지. 이런 대화를 했대.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맞는지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지금 방송 중이다. 다름이 아니라 어제 내 생일 방송하고 이제 너희들끼리 있을 때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싶어서 전화를 해봤어. 어떤 내용이죠? 이제 다야 돼. 딱 있는데. 아 그냥 안 쓰는 거 같길래 내가 가져가려고 했지 라는 대화가 오갔다고 하는데.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거짓말 없는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? 예? 어? 왜죠? 왜 그렇죠? 아니 나는 내 물건인데? 내돈 주고 산? 아니 그게 아니라 버리셨잖아요. 아니 있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버리셨잖아요. 아니 뭐 내가 언젠가 팔면 되지 그러면은. 그때 제가 드리면 되죠. 그 쇼파에 대한 그게 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걔 그 존재 가치를 제가 씀으로써 부여가 되는 거니까 지금 방에다 버리셨잖아요. 그러면은 궁금한 게 가져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? 원래 제 계획은 일단 제가 갖고 가면 네. 그 대기 밖에서 작업하실 때 제가 와서 갖고 가서 네. 뭐 걸리면은 나중에 이제 팔 때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그냥 제게 되는 거였던 계획이었는데 그 은별이 년이 눈치 없이 그걸 또 말했나 보네요? 그건 도둑질 아닌가요? 아 도둑질은 아니죠. 그냥 남이 버린 거 그냥 갖고 간 건데 제가 존재 가치를 부여한 거죠. 그 의자 친구한테.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돈 주고 산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데 님은 버리셨다고요 그 의자를. 아 그걸 왜 님이 판단하세요? 제가 그거 가끔 거기서 창고방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럼 이제 그 찾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. 아 미안하다 버린 줄 알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팔 때는 본인이 저기 알아서 그 파는 사람한테 줄 겁니까? 아 제가요? 네네네 저는 뭐 그러면은 알아서 돈만 받고 아 그 집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? 그럼 됩니까? 아 그거는 맞기는 한데 그거는 조금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이제. 뭐가 달라지죠? 저한테 소유권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라서. 네? 뽀찌는 빼주셔야죠. 만 원당 뽀찌가 얼마입니까? 만 원당 뽀찌요? 네. 2천 원이요. 저기요. 6대4요? 네, 제가 그럼 같은 원리로 본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? 제 집에 버린 게 없어요. 최근 그 쇼파를 버리셨다고요, 방에. 스스로가 그닥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? 아니 저도 그러면 갔을 때 이거 굳이 안 쓰는 거 아닌가 제가 판단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본인이 요청했을 때 아, 미안! 이거 안 쓴 줄 알았다, 이렇게. 아니, 그건 당신이 정할 수가 없어요. 당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. 저는 이렇게 살아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이 정확한데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. 아 진짜 그만. 본인은 남이 안 쓰는 물건의 레이더가 정확하기 때문에. 저는 정확해요.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좀 많아서. 거의 확률이 거의 한 95% 정도. 아니 팩트를 따지고 봤을 때 본인 그걸 가지고 갔어. 아 참 말 길게 하세요. 제가 맞아요. 왜 이렇게 질척거리세요? 아니 잠깐 들어봐. 잘 봐. 본인이 딱 가져왔어. 본인이 딱 가져왔어. 내가 그걸 경찰에 신고했어. 그러면은 이 법원은 누구의 편 들어줍니까? 아 그렇게 법적으로 하면 사회에서 답박해서 어떻게 됩니까? 진짜. 아 저 모르세요? 아 당신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? 아니 저기요 죄송한데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. 네. 그 뽀찌 뭐 7대3으로 하셔도 돼요. 근데 상관없는데. 네네. 그거는 제가 정하겠습니다. 뭐 어떤 거요? 어찌됐건 그 쇼파를 제 집에 넣으면 네. 제가 진짜 닦고
네. 관리하고 네. 애정을 주고 사용하고 제 캐치도 묻히고 할 거 아닙니까? 캐치 묻히는 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아 장난 아니죠. 더 올라가죠. 아.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 네.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이제 팔겠다. 금액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겠다. 네. 이렇게 됐을 때가 상대방이 저래질 거 아닙니까? 그쵸. 그러면은 저는 스폰지 안 받을 테니까 네.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되돌려 보내겠습니다. 사람이 이 물건을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대시 아니 그러면 그래서 그 조건이 뭔데요? 그건 알려줘봐. 아 그거는 제 촉이죠. 근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조금 보는 눈이 없어. 저기 김은별 뭐 밤양계 금이 이런 거만 이번에 꼬이는 거 보니까 당신은 보는 눈이 없어. 님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요. 그러니까는 보는 눈이 없지. 내가 당신 옆에 있으니까. 대신 근데 저는 보는 눈이 있죠. 왜냐? 네가 내 옆에 있으니까. 정확하죠? 반박을 못하겠죠, 이 양반아. 그럼 그거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. 저 그거 안 버렸어요. 안 줄래요. 혹시 수요일날 낮에 뭐 하세요? 수요일 낮에요? 서울을 가긴 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? 저는 더 이상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. 제가 궁금한 건 다 뭐 더 궁금하신 게 있나? 알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수요일 후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위치 없어졌고 그 다음날 본인 집에 갔는데 그게 똑같이 있으면은 저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? 그게 당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? 제가 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디자인 이뻐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뭐 매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다 저만 알 수 있게 체크를 해놨다면? 아 그거 너무 디테일 마음에 들길래 저 똑같이 칠했는데요. 멋있길래 제가 그거 제가 걔에 대해서 뭘 알아? 넌 뭘 아는데요? 질적거리지 말고. 너 그거 저기 브랜드는 알아요? 끊으세요. 저기 말고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이 씨발 도둑놈 새끼네 이거. 얼마 나왔다고? 여보세요? 혜영 군대 방송 중인데 궁금한 게 있어 전화했어. 응. 혹시 미미짱한테 드라이버 돌려받았니? 아니. 알았어. 거참 되게 질척거리시네요. 저 죄송한데요. 죄송한데 제 동생 드라이버는 왜 안 돌려주시죠? 예? 제 동생 드라이버 왜 안 돌려주시죠? 안 가져가니깐요. 어, 쓸데없는 거 가지고 전화를 하시네. 심심하세요? 죄송합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이제 8분 각이 안 나온다? 그러면은 직접 들어가서 드라이버 찾아가지고 드라이버로 머리 후리는 영상을 추가로 찍으면 돼요. 나네요, 나는 나너요. 아나가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케떼 모